카나다 칸사송. 우리 유치원에서 글자 모양 찾아 엄마 아빠에게 가나다 감사 노래 전해볼까요? 감사송 챌린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연이가 집에서도 항상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너무 가사가 너무 좋고 저도 같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교사 모두 따뜻한 교육 공동체 실현에 동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치원은 난유 유치원입니다.